선생님,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아, 오늘 아주 럭셔리한 사우나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종로 3가인데요. 아, 뭐 허 선생님이 럭셔리하다면 뻔한 거고. 뻔하긴요. 얼마나 럭셔리한데. 어떤 사우나인데요? 아, 그게 저기 2번 사우나인데요. 2번 사우나요? 그 게이 사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유, 저거 그 게이 사우나를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네. 뭐 잘못됐어요? 아유, 저는 못 가요. 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갔다가 성추행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아니, 강 기자는 기자 맞아요? 기자가 무슨 뭐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데만 가고 그게 기자인가? 이렇게 험한데, 예? 위험한데 이런 데를 가야 기자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그런 데 갔다가 성추행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추행은? 아이고, 강 기자님. 강 기자님 조각 같은 얼굴에, 예? 식스팩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그럼 강 기자님 뭐 얼굴 꽃미남이에요? 걔네들이 눈이 얼마나 높은데 강 기자님 거기 가봐야 쳐다보지도 않아. 아, 진짜예요? 강 기자님, 아, 좀 지금 뱃살 관리 좀 하라니까 배 나오고, 예? 머리는 그 저기 어떻게 왜 점점 없어져요, 머리가? 아, 왜 나는 신체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그 머리가 좀 이렇게 뭐 모자를 쓰고 다니는 머리가 완전히 없는데 지금 빛이 나는데? 아, 원래 저기 유전이에요. 우리 집안 내력인데 어쩌라고요. 아, 그러니까 누가 강 기자님 저기 성추행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데 가봐야, 예?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아직 오전이라서 그런지 썰렁하네요. 오맨? 아, 이거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나온 영화가 이게 지금 리메이크가 됐나 보네. 아씨, 이거 엄청 재밌게 봤던. 아, 이 조형물 진짜 이거는 근사합니다.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한 100점 주겠습니다. 조형미가 있어요. 이건 사슬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강남에 식사는 거의 9,000원대가 최하 요금인 것 같아요. 우리 마사지 바로 옆에는 7,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종로 물가는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가면은 저기 여기가 게이 사우나인데, 일단은 주변 좀 둘러보고 밥 좀 먹고 그리고 가자고. 종로 아, 가기 싫은데. 김치찌개 10,000원, 9,000원. 9,000원이 최하인 거.
근데 여기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싼 데가 있어요. 2,000원짜리 짜장면 6,000원, 2,000원짜리 국밥 막 이런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설마 아직까지 2,000원은 아니고 한 3,000원 하겠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우거지하고 밥 한 고기 깍두기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건 1,000원 싸다. 여기는 송해길. 여기가 송해길이라고 한 1, 2년 전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송해길로 생기고 나서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송해 선생님은 돌아가셨고요. 이게 이 길이 왜 송해길이 됐을까요? 네, 여기 짜장면 4,000원. 여기서부터 슬슬 좀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기는 노인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노인들 인구가 여기가 왜 많으냐? 저 옆에 바로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그 파고다 공원이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바둑을 그렇게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네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을 단골 손님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3,000원이 기본일 거예요. 3,000원짜리 그런 국밥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아주 한 만원. 여기는 만원이 기본이에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마사지 요금은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 여기 낙지 덮밥이 7,000원. 와. 네, 이건 진짜 싼 거야, 정말. 그럴 때는 얘기할 때. 와, 여기는 뭐, 만원의 기분이야. 된장찌개도 만원의 기분이야. 생각보다 더 비싸요. 여기는 동태찌개가 8,000원. 이만한 싼 거죠, 8,000원으로. 낙원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이 10시. 47분인데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24시간이나 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기본이 붙여요. 여기가 종로 3가 여기고요. 여기는 만원. 저쪽 낯선 거예요. 비싼데 비싸고. 저쪽으로 가면 익선동이고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죠. 여기는 노인네들 모이는 곳. 홍해 통닭 맛집 한 마리 5,000원. 와, 한 마리 5,000원이면 닭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쪽으로 가면은 파고다 공원이구나. 아, 칼국수 5,000원. 슬슬 여기서 저러면 해장 4,000원. 1,000원 올랐어요. 소주 권리 3,000원. 선지 해장. 홍합탕 좋다네. 홍합탕 맛있겠다. 이발 6,000원. 검색 6,000원. 이발 6,000원. 여기가 3,000원짜리 해장국입니다. 소주 막걸리 3,000원. 콩나물 해장국이 3,000원. 여기 방송에도 몇 번 나왔어요. 김밥어 국립국자. 그리고 여기가 파고다 공원. 여기도 우리는 7,000원이 기본인데 그렇게 싸지는 않네요. 아주머니 낮부터 낮부터였어. 소주를. 와, 여기 무료 급식소가 있네요. 무료 급식소가 있구나. 어, 이건 못 보던 건데 새로 생겼네요. 7월 아직 안 했어요. 와, 여기 냉면이 9,000원씩입니다. 감개탕이 6,000원. 소주 3,000원, 장수 먹고도 2,000원 밖에. 와. 막걸리가 홍금알이 2,000원 밖에. 아, 이따가 여기 와서 한잔 먹어야겠다. 이 번개탕에 인삼도 들어갔어요. 이 소고기 물고기 8,000원. 와, 이거 엄청 비싸다. 이 동네에 물가에 9,000원이면 비싼 건데. 내장이 푸짐한 게 산데. 안내 있으면 주세요. 성나? 아우, 멋있어. 국내 최고로 비싼 거예요. 파고다 공원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 이거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서울공원이 문화유산. 이렇게 해장국 8,000원. 바로 앞인데 이렇게 비싸네. 정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술 드시는 분 많다. 왜 아침부터 술을 마시지? 삶에 낙이 없나 보네. 저기 오라카이 스위트라는 빌딩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옛날에 프레이저 스윗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왜 바꿨나? 저기 술장 마사지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여기 서울 시내 호텔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외국인 손님이 없어요. 다 국내 손님이고, 제가 아니까 서른 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마사지를. 그때는 한 10년간 외국인 손님이 더 많았어요. 한 80%는 외국인 손님이었고, 한 20%만 한국인 손님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인 손님이 99%고 가끔 가다가 외국인 손님이 오십니다. 이제 여기가 인사동 초입입니다. 제가 또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됩니다. 구경하러 가도 와야 돼요. 어디 살더라도 와야 돼요. 썰렁하네요. 지금 11시 넘었는데 점심이나 돼야 좀 바글바글 해지려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르르 쏟아지면 저거. 괜찮네, 이거. 와, 이런 건 귀엽다. 이거 봤어요. 공작 기틀이네. 이거는 지 송지압하는 건가? 송지압. 노인용 공이지. 이건 구경 좀 하네. 이게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등에 손이 안 닿지. 안녕하세요. 2,500원 쇼핑? 이거 그거 새로 생긴.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2,500원 쇼핑. 이거 금방 뭔가. 이게 2,500원이란 얘기. 정품목 2,500원. 얼쑤가. 안 사고는 못 베기겠다 이거. 이런 것도 못 보던 디자인. 이거 괜찮아. 뭐. 거울이 없나? 제가 또 모자는 또 잘 어울리거든요. 블링 박스. 뭔가 번쩍번쩍하는 걸 판다는 얘기네. 지금이 아직 4월 안 됐는데
아주 좀 덥습니다. 사진 촬영 되나요? 서양화인데 한국화 같은 느낌이 좋아요. 촬영되네. 옛날에는 차상점 하려면 극구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해가인데 무슨 뭐 그림 뭐 베껴가지고 한번 도용해봐야 얼마나 한다. 그랬었어요. 그럼 되게 오해하다 이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네. 어, 희한하네. 이거 무슨 키네틱 아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바트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바뀌었냐면은, 그 삼성 있지, 삼성. 삼성 미술관인가? 거기서 그걸 다 허용을 했어요. 촬영 이런 거. 당연하지. 요즘 어떻게 SNS 시대인데 식당도 다 그렇게 찍어 가면 오히려 더 홍보가 되는 거네요. 좋아해야 되는데. 또 렌시링 작품이 와, 이 형만 아직 안 죽었나 봐. 얼마나 가져가 봤어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 그 그거를 오픈하고 나서 다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뭘 해야 따라가나. 먼저 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해. 지금도 이제 촬영 같은 거 하러 가잖아요. 식당 같은데. 그러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찍지 말라고. 밥 먹고 나서 악플 올리고 막 이럴까봐 이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이제 밥도 먹었고 사우나에 갑시다. 이반 사우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기 싫은데. 아, 안 가면 안 되나요? 글쎄, 그 저기 관계자님은 배나하고 머리 벗겨지고 늙어 보여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저요? 35이요. 아니 근데 한 50대 중반 같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수면실에서 한숨 푹 쉬고 그냥 이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취재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 근데 여기 왜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아, 이 동네가 좀 저기잖아요. 노인들이 많잖아요. 아까 오시다가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는 거지.
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네. 와, 뭐 할아버지들 뭘 해봐야 한 거지. 아, 여기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어디요? 저기 봐, 저기. 저기 젊은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러네. 어, 그러면은. 어, 여기는. 그 이반들만 오는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반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어떻게 알아요, 이반인지 아닌지. 아니,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이반들이 거의 다, 라고 보면 돼요. 그 오시는 손님들이. 그런데, 그냥 싸우는 안 돼.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반들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끔 가다가, 그냥 일반 손님들이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어, 좀 황당한 장면을 목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뭐 경찰에 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어, 여기가 한번 그 법정에 선 일이 있었어요. 이 사우나가. 그 재판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근데 어,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승소를 했죠. 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네들이, 뭐, 이반들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냥, 알아서 그 자기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거는, 그, 사우나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사장 주인이 손님들의 일일이 옆에서 간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영업정지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던 거죠. 유럽에서는 그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집에서 그냥 샤워하면 되고 이게 거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우나는 다 이반 사우나예요. 어,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말하자면은 관광 수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그 나라 와서 놀러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여러 나라가 돼 있잖아요.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양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면은 콘돔, 젤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이게 너무 음지화 돼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어, 잘 오지를 않고. 여기가 이제 수면실인데 관계자님은 여기서 이제 한숨 주무시고, 어, 저는 잠깐 이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좀 쉬고 계세요.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럼 관계자님은 어디 간 거예요? 아니, 관계자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 누가 막 만지고 있길래 뭐 눈을 떠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막 만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요. 무슨 뭐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사람이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이게 원래 여기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또 여길 와. 아, 그럼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게! 관계자님, 오늘부터 일을. 무슨 일을요? 동성애의 길로 접어든지 일을.